자, 이제 비번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비번은 여기 뭐 제가 접속을 하려고 해도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.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요 IP에 요 포트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서버에 22번으로 들어갈 수 있다. 정말인지 보겠습니다. CMD를 켜시고 and then 네, 해볼게요. SSH 루트 계정으로 들어갈 거다. 어디로? 106.10.52.9. 이거는 여러 더 달라요. 이거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. 그다음에 포트는 P 하고 띄어쓰기 없이 2229 엔터. 그럼 여기 나올 거예요. 여기 yes 누르시고 비번을 알 수가 없잖아요.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럼 비번을 알아내야 되는데 우클릭해서 관리자 비번 확인. 그럼 여기에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요 녀석 있잖아요. 요 녀석을 열기 하시면 됩니다.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네요. 오, 희한하게 또 생겼어요. 당연히 이게 비번은 노출하면 안 돼요. 어차피 저는 이거 끝나고 이걸 지울 거기 때문에 노출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수업은 어느 정도 리눅스 기초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한다는 거. 확인했네요. 자, 그러면 접속해서 비번을 뭘로 바꿀 거냐면요. LLDJ123414 이렇게 바꿀 거예요. LLDJ. 당연히 저처럼 이렇게 비번 노출하면 안 되겠죠. 저는 탭을 3개 킬 겁니다. 탭을 3개 키고 컨트롤 0 누르면 다시 들어가고요. 컨트롤 누른 다음에 휠을 위로 하나 둘 셋. 잠깐만요. 컨트롤 0 누르고 하나 둘셋넷 다섯. 잠깐만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 올릴게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. 잠시만. 하나 둘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됐어요. 여기서 들어가 봅시다. 첫 번째 서버. 컨트롤 C, 컨트롤 V 먹습니다. Enter. 맨 처음에는 이거 물어보는데 이런 거 나올 때는 무조건 yes 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맨 처음 비번이 뭐냐? 요거였죠? Ctrl C, Ctrl V, Enter. 네, Ctrl C 두 번째 거, Ctrl V, Enter. 됐어요. 그다음에 PASSWD LLDJ123414 LLDJ123414 BASSWD LLDJ123414 PASSWD LLDJ123414 아, 됐습니다. 이렇게 참고로 컨트롤 알트 누른다 동시에 누른 다음에 숫자 1, 2, 3 하면 이렇게 탭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첫 번째 서버, 이게 두 번째 서버, 세 번째 서버인 거예요. 됐습니다.